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GP 선교회에서 소속되어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민교 목사님이신데 오랫동안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농아인들, 특히 북한 농아인 축구단을 우리 운영하시면서 우리 호주에서 오셔갖고 우리 함께 더불 호주 사람들과 같이 경기도 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장애인 국제 포럼 및 농아인 축구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 사역하고 계신데 오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귀한 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호주에 오니까 공항에서 라이드해 주신 분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에 빠지면 건져내는 순서가 있답니다. 여러분 다 아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과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먼저 건져내고 그 다음에 개를 건져낸다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다음에 남자를 건져낸다고 이렇게. 아, 남자는 개보다 못하는구나. 이걸 제가 오래전에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회에 가서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선교사님, 호랑이하고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그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제가 옛날에 스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어서 제가 저렇게 질문을, 화두를 많이 던지는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스님 냄새가 좀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예수는 누굽니까? 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답달기식의 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종교의 울타리가 있을 뿐이지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생명이란 말은 살아라 라고 명령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스님 냄새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호랑이하고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개가 이겼습니다. 개가. 저는 호주에 와가지고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남자라고 알았는데 저는 개 같은 놈입니다. 왜냐하면 도베르만이라고 독일 사냥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개는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냥개니까 주인이 총 들고 가가지고 빵 총을 쏘면 이 개는 무조건 달려가서 탁 잡아가지고 오는, 그렇게만 훈련받은 개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과 같이 이제 다 이 사냥을 갔는데 저 앞에서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놀래가지고 어머인데다가 이렇게 쏴야 되는데 다른 곳에다가 빵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는 어땠어요? 평소에 총만 쏘면 달려갔던 거에 훈련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달려가지고 빵 잡아가지고 호랑이를 잡아갖고 온 거예요. 제가 그런 개 같은 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인의 사랑을 함께 받은 사람입니다. 전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달려갈 수 있는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만주벌판을 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독립운동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는 하늘나라의 독립군이다 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천국 독립군이죠. 저는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법당에서 뼛속 깊이 불교의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도사를 하고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설교하는 것보다 바냐바라 빌다신경 설교한 게 더 쉽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제가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가 뭘 잘해서? 이러한 물음을 갖고 살다가
화장터를 다니고 시신을 닦고 이러한 일 속에서 사람이 왜 죽을까? 죽으려면 왜 태어났지? 라고 하는 철학적 질문이겠지만 이러한 물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묻고 묻고 또 묻고 묻다가 결국은 불교의 세계관에서 보면 천도, 인도, 수라하기, 축생지 어떤 윤회설의 관점에서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이러한 업보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불교의 업보론에 제가 응하해서 사람들이 가장 소외받고 또 버려져 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한샘씨병, 옛날에는 그걸 나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문둥병 환자, 놀랍게도 성경의 레위기 14장에 문둥이를 보는 자마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늘이 준 벌로 인식되어 있었던 성경 안에 내가 문둥입니다 라고 소리치면 살려줘라, 그런 구약의 말씀에 예수님은 직접 문둥이촌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게 복음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저는 가장 버려져 있다라고 된 그 나환자 마을, 한국까지 조그만 땅덩어리에 음성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 백두 군데나 있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지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누가 나병 환자가 되고 싶었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해서 한국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아무튼 이러한 물음의 물음 속에 소록도 나병환자촌에 들어가서 제가 그들에게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저를 더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가 불쌍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병환자들의 그 손과 발이 되어지고 특별히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눈꺼풀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요 신경이 죽어서 나병이 걸리면 사실은 이 눈썹도 빠지면서 안에 있는 눈동자는 살아있는데 눈꺼풀 때문에 아무튼 맹인이 되는 그러한 이제 후유증들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막 실려 들어오는 나병 환자들에게 제가 처음에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더라고 이렇게 부처님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 이제 나병 걸려서 오신 분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문둥이 된 것도 화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에 지은 죄냐고 저를 많이 때렸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다음 생에 그냥 불교에서는 건강에 태어난 것이 부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삼난 법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부처님 전에서 다음 생에 건강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진실을 못 알아준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걸 다 맞으면서도 부처님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이면서 맹인 마을, 나병 환자이면서 결핵 마을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이제 맹인들 마을에 가서, 왜냐하면 맹인들은 나를 때릴 수가 없잖아, 난 도망가려면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히 부처님 전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불쌍하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왜 불쌍하냐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분들은요 보통 분이 아니시죠. 자살을 몇 번 해보고 죽지 못해서 살아왔던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그 부모 앞에서 네 오라비 그랬답니다. 실제적으로 그 60년 동안 소록도에 살았던 어떤 할머니 권사님의 그 간증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네 오라비, 우리 집안의 문둥이라면 누가 시집 오겠냐고, 제발 좀 죽어주라고.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소록도였습니다. 그 소록도에 제가 부처를 전하러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변함없이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아, 내 진실을 몰라주는구나 해서 제가 문둥이가 되고 싶어서, 왜요?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하고 싶은 소원 때문에.
그래서 눈썹을 깎고 그 사람들의 침을 핥아먹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그 사람들 편에서 부처를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아무튼 롱 스토리 긴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7년 만에 제가 어느 날 법당 안에서 목탁 치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고 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걸 저는 좀 거룩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임신해 보셨지요? 임신. 저는 그걸 거꾸로 말하면 신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당에서 목탁치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임신시켜버렸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좀 이게 뭐 부흥집회가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길게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저의 긴 간증의 얘기를 세 문장으로 함께 오늘 고백하면서 좀 스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는 옛날에 무당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예수가 아니라 유일하신 만왕의 왕.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세 문장을 고백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또 카자흐스탄에서 20여 년 동안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금번 호주에 세계 장애인의 날 축구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포스터가 교회에 붙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진이 날 때, 네팔 지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선교사는 잘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직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할 때 한자로 베풀선자, 가르칠교자, 스승사자가 아니라 먼저 선자에 가르칠 교자에 죽을 사자다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교자를 한자로 써보면 아버지 부의 효도할 자입니다. 아버지 부자의 효도할 자, 진짜 아버지에게 효도하면서 먼저 예수를 전하다가 죽는 자. 좀 복잡한데 아무튼 선교사는 잘 죽는 자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죽기 위해서 네팔 지진에 가서 이렇게 그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하다가 네팔의 장애인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한번 초청해서 호주에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축구하게 하면, 왜냐하면 호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에 빠지면 장애인부터 건져낸다는 장애의 복지시설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호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주 땅에 네팔의 장애인들을 초청하고 북한의 장애인들을 초청하고 또 한국을 초청해서 남북한이 한 팀이 되고 가장 복지가 뛰어나다고 하는 호주와 또 좀 거시기 하고 있는 네팔과 한 팀이 돼서, 그래서 세계 장애인의 날,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에 전 세계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근본 행사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복지와 정치와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어서, 왜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시오. 여러분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입니까? 저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입니까? 삼남, 이남, 일남도 있을 텐데 왜 사람입니까? 헷갈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는 엄청난 블레싱을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걸 잘못하면 이것은 제국주의의 신앙 앞에 가서 막 뭔가를 지배하고 빼앗고 이런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준 그 블레싱으로 다른 사람들을 패스해라.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요것이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다 하고 요것만 하지 마라. 쉽게 말해서 로드십, 하나님만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의 명령 앞에 제가 예수 믿고 하늘이 열리는 영적 경험을 이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법적인 용어로 증인은 보고 말하는 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증인되어라 할 때 증인, 보고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고 말하는 거, 이게 증인이라고 해요. 저는 오늘 이 새벽 종소리 명성교회가 듣는 것을 넘어서서 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자를 넘어서서 손으로 만져보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회개는, 욥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한 거예요. 욥은, 여러분 뭘 회개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에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종소리로만 딸랑딸랑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 소리를 봐야 되고 본 것을 만져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밥 하실 수 있으시죠? 밥은 쌀이 밥이 되려면 물과 불이 만날 때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극이 만난다고 말해요. 좀 이렇게 말하면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스님 냄새가 계속 난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쌀은 혼자 있으면 쌀쌀 맞아. 낱개로 있으면 위에서는 뭐가 내려와야 돼요? 옛날에 불 떼서 밥할 때 위에서 뭐가 내려와? 물이 내려와. 물 요만큼 맞히잖아요 솥단지에다가. 밑에서는 뭐가 올라가요? 불이 올라가. 물과 불은 상극이에요. 상극. 만날 수가 없지만 만나면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살려주는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양식 밥으로 오셨습니다. 그 밥 먹고 우리도 사람 살려내는, 정복하고 다스려서 사람들 살려내는 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종소리 명성교회. 종소리는 바깥에서 치는 정도 있지만 안에서 울려지는 정도 있습니다. 종소리가, 소리가 빛을 만나야 십자가가 됩니다. 소리가 소리로만 있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로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소리와 빛이 만나서, 빛이 만나기 위해서는 압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건 압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진짜 복음은 오늘 교동문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내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문둥이가 아니었다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나병 환자로 만들어서 내가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벽에다가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오래 길게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생명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핍박받은 데서도 이어져 왔습니다.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흘려줬던 예수 생명의 전염입니다. 문둥이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통해서도, 그 엄청난 일본의 제압 속에서도 나병 환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의 부군 되시는 김동명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배운 자입니다. 저는 예수 믿은 것은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개 같은 사람처럼, 아니 개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달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종을 울리는 종소리입니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춤추는 자는
바깥에 음악 소리로 춤추는 자는 음악이 끝나면 춤도 끝납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음악 소리로 춤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록도 나병한 자들이 다시 한번요, 내가 문둥이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해서 저 같은 놈을 7년 만에 예수로 전염시켰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아니, 나는 제 성경책을 찢어서 먹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얘기는 못합니다. 그냥 1부 때 다 해버렸습니다. 그냥 1부 때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9장 요 말씀 가지고 제가 예수를 만났는데 시간이 벌써 다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1부 때 녹음이 혹시 있다면 그 보시면, 제가 정말 예수 믿었던 말씀인데 오늘 다 끝나서 말 못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맹인된 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겠다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9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그러면 내가 맹인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너희들이 본다면 네가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오늘 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짧은 저의 간증과 저의 이 맹인에 대한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갈지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축구 감독으로 20년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 배열을 잘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3의 눈, 영적인 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사는 그 눈, 그 눈 가졌다면 얼마나 우리 행복할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더하기 십자가, 곱하기 십자가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두 십자가의 길이라는 글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명성 새벽 종소리 명성교회를 위해서 쓴 것 같아요. 그냥 짧은 시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목 십자가의 두 길. 어떤 종은 밖을 쳐서 안을 울리고 어떤 종은 안을 쳐서 밖을 울리고 조화롭게 만날 수 있는 두 가지의 종의 길. 안으로의 길, 밖으로의 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길,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길.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은혜의 길, 하나님의 피로를 채워야만 하는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는 두 가지의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이웃을 사랑하는 길.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했던 새벽 종소리 명성교 여러분들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축구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의 에너지로 응원 오셔서 북한 장애, 우리는 북한에 갈 수 없지만 북한의 장애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북한 장애인들에게 제가 소록도 나병환 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전염받은 것처럼 저는 힘들지만 제가 북한에 가서 북한 장애인들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와 있는 십자가의 종의 길을 전염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저를 통한 계획이지 않을까. 지금 전 세계의 압박으로 북한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늘길이 열렸지 않았을까. 저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이슬람 땅에서 특별히 우즈베키스탄에서 또 추방을 두 번이나 당해봤습니다. 제가 국가대표 축구 감독으로 아시안게임을 네 번 다녀오고 메달을 따고 올림픽을 다녀왔습니다. 월드컵도 해봤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아시안게임 가서 메달 따게 해주는 작은 꿈을 제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이 장애인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38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민수기에 나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38년의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38이라는 숫자가 한번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2년 후에.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정적으로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8년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신약성경에 또 한 번의 38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 싶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는 북한 통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 4년 전에 런던 장애인올림픽에서 북한 선수의 손짓을 보고 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열망을 품고 평양을 갔다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저에게 임신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소록도에서 법당에서 귀신들이 많다고 말한 법당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북한 땅에서 처음 다시 한번 내 조국을 두 사람을 잉태시켜 주셨습니다. 남과 북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쉽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원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네가 낫고 싶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그 병든 자는 지금의 생활이 익숙해져가지고 낫고 싶다고 하는 말을 예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통일되고 싶냐라고 하는 질문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제가 북한 일만 안 하면 카자흐스탄에 이미 국가대표 감독이고 교회도 있고 운동 축구장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뭐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38년 병자야. 지금 현재 안주해버리고 있는 지금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선교사로 20년 지나고 나니까 선교사인 자체가 좋아가지고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길 아니지만 이 더하기와 십자가의 곱하기의 말씀 앞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멘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상시하고 있는 현실 앞에 제가 감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고 하나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만을 숭배하고 있는 현실 앞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쫓아야만 하는 두 번째 십자가를 왜 강조하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주는 복을 위해서 다 예수 믿고 잘 죽으라 라고 하는 이유의 말을 못하냔 말이에요. 권사님이 누구십니까? 잘 죽읍시다 라고 권하는 자 아닙니까?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권사라는 직분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미친놈처럼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개처럼 달려왔습니다.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이 알라의 저주라고 모스크도 못 오고 버려져 있는 사람들 데리고 콩나물 장사하고 두부 장사하고 그들을 사장으로 꿈 키워주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 종소리 명성교 여러분, 소리와 빛이 만나서 정말 남은 생에 내가 예수 때문에 한번 잘 죽어보겠다고 서원하는 그런 행복한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 때문에, 아니 자연의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이미 먼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바울이 말했던 어떤 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사나 죽으나 온전히 예수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처럼. 그래서 저를 가르쳐줬던 한 분은 두 분의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한 분 선생님은 평생 이 하고 살으셨습니다. 평양 오산학교 교장쌤, 저는 그분을 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생명, 오직 말씀, 그래서 죽음의 날짜를 정해놓고 살다가 안 죽으니까 관을 짜놓고 자기의 관에서 주무시고 사모님은 아랫목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평생 살아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적인 어떤 영성운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분은 광주에, 전라남도 광주에 으이 하고 살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호주머니다가 유서를 써놓고 다니셨어요. 내가 죽으면 내 몸에 수의를 입히지 마라. 그래서 그분은 결핵 환자, 나병 환자, 각종 옛날 6.25 때 고아들, 자기 자식들도 다 고아원에서 같이 데리고 살면서 그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사셨던 한 분이 있었고, 의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저 십자가가 더하기로 보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여러분 불쌍하죠? 불쌍. 가만히 이제 불쌍을 보니까 불쌍하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십자가에 보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더하기로 보였습니다. 더하기로. 저 예수가 짊어졌던 더하기를 떼서 내가 짊어지고 나간다면, 내 십자가를 짊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곱하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종소리 명성교회가 더하기 십자가에서 곱하기 십자가가 되어지고, 이것이 어느 순간 나누기 십자가로, 그 다음에 빼기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죽어가는, 축구의 기본은 패스에 있습니다. 혼자 갖고 있으면 뺏깁니다. 전 세계에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과학적으로 90분 경기 동안에 축구공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은 3분 이내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3분의 찬스,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기회가 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상 천국이라고 장애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호주 땅에서 북한 장애인들과 시합하는 이 축구장이 주님의 임재가 증명되어지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종소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소리와 빛이 만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멋있게 한번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